울지 않지? 예, 안 물어, 안 물어. 안녕? 만져보세요.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은 영화 날씨인데요. 테드님이 퇴근 후에 일상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잠시 따라왔습니다. 테드님의 일상 보시죠. 아니, 일로 와보세요. 네, 테드. 테드? 뭐 하시는 거죠? 테드 맞나요? 아, 예, 맞네요. 네. 이름이 뭔가요? 보라고요. 네. 보라 노래 할 때 보라? 네, 보라색을 제가 맨 처음에 좋아해서 네.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8년 정도 됐고. 안녕, 친구. 네, 푸들은 종류가 많은데, 요건 이제 토이 푸들이에요. 토이, 미니어처, 미디움, 스탠다드. 이렇게 네. 크기별로. 근데 이게 작은, 가장 작은. 토이 푸들? 네. 몸무게는 한 3.2kg 정도. 3.2kg? 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얼굴. 우와. 보라, 이거 한번 뛰어볼게요. 엄청 잘 뛰거든요. 이거. 네. 자, 가자 보라. 어, 어 뛰어 어떻게? 잠시만. 평소에 저렇게 좀 뛰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제가 가끔 이렇게 놀러 오는 곳이고 농구장인데 놀러 오는 곳 여기가? 네, 산책해가지고 요새는 항상 나갈 때 이제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똥을 쌀 수도 있고 네. 오줌을 쌀 수도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주지 않으면 미운언이 들어와요. 아니, 그리고 예의도 아니고 저기 지금 풀밭이 있는데 풀밭이 많은데 거기서도 그냥 집어줘야 돼. 왜냐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애완 전용 공간이 아니라 운동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있으면 쾌적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치워주는 게 예의라고 해서 대부분 산책 나올 때 이렇게 자그마한 가방은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이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네? 뭐 비닐봉지, 아... 그다음에 랩 장갑, 그다음에 휴지. 오,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닦아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니까 닦아준다고요? 네, 그 밑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애 한 명 장난치네 진짜 애 한 명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지 않지? 예, 안 물어 안 물어. 안녕? 만져보세요. 낼름낼름 거리는 게 무는 물기 직전에 온 것 같은데? 낼름낼름 거리는 건 무는 거 아니고 경계하는 거니까 경계 그러니까 물기 직전에 아니요 무는 건 아니에요. 물면 물기 전에 이렇게요. 경계, 아. 경계심의 표현. 여러분 제가 모든 동물을 사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릴 때 아무 개나 좀 만지다가 그 어종이 아니지. 아. 그 개도 기억이 나요. 포메라니안인데 아. 포메라니안 복실복실한 이런 네. 친구였는데 그 7살 때 정도 됐는데 놀이터에서 그 만지다가 뒤에서 제가 이렇게 만졌어요. 나무기를. 여기 물린 자국이 아직 흉터가 보이시나요? 여기 이빨 자국. 안 보이.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이빨 자국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와, 여기를 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개가 좀 무서워졌는데. 그 채널 자체가 물 생활이 전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DK가 10년 동안 물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20년 동안 아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이지만 저희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애니몰로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뒤에 수식어로 붙는 게 펫과 사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걸 한번 보고 또 입양을 해서 그 새끼들 커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해볼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사실 좀 무섭죠. 좀 못 만지겠어요. 네. 저도 그 어렸을 때 시골 가서 무릎팍에 진돗개에 물린 적이 있어요. 무릎팍. 그래서 아직도 좀 상처가 있는데 그때는 좀 무서운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네, 좀 괜찮으니까 거리지 않으면 경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잠시만요. 그러면 보라도 지속적으로 출동하시는 건가요? 네, 보라도 계속적으로 한번 출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왜? 왜 풀어? 개줄을 아, 줄을 아니, 풀어? 추워서 아이씨. 추운 것 같아서 와, 나 지금 순간 놀랬습니다. 그 줄을 풀고 있어. 추운 것 같아서 패딩을 입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강아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키울 수 있는 강아지 중에 하나가 푸들이에요. 네. 똑똑하고 그 대소변도 잘 가리고 교육만 잘 시키면 네. 그걸 이렇게 막 짖지도 않고 잘. 아. 예. 그래서 아파트에 산데도 불구하고 항의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희 새로운 강아지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보라에 이어서 저희 이름도 이미 지어놨죠. 네. 몰로라고 새로 입양될 친구 어떤 종이 입양될지 모르지만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종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몰로는 테드님이 출근하실 때 데려왔다가 예. 퇴근할 때는 테드님 댁으로 갑니다. 예, 예. 그렇게 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대어랑 니모랑 해수어랑 친해졌기 때문에 DK도 할 말 없이 무조건 친해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좀 이렇게 할 말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예, 아무튼 강아지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네, 타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안녕, 보라. 안녕. 자, 이제 촬영 마쳤나요? 네, 마쳤어요. 자, DK 이제 잘 가고. 어, 잘 가라고? 네.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치. 어, 자, 예. 보라 가자 이제. 안녕. 잘 가. 가자. 오! 가자. 가자. 아이씨.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V.